자, 1세트 주요 경기 장면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선수와 변형태 선수의 경기, 김정우 선수와 만나보시죠. 김정우 선수 승리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뭐 스타일이 이제는 김정우 선수가 확실해졌네요. 아, 아주 화끈합니다. 뭐 스타 1, 2를 불문하고 공격성이나 이제 포스의 그 느낌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인정을 네. 하네요. 오늘 네. 그 상대가 변형태 선수였잖아요. 상대 공격적인 예. 선수였는데 예.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도 공격적으로 한번 역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온 건가요? 아니면 타이밍이 보여서 즉흥적으로 한 건가요? 아, 예, 사실 이제 저 이제 팩토리부터 올리는 이 저 전략 연습을 별로 많이 못했는데요. 네. 예전에 연습했던 감을 살려서 이제 뮤탈 가는 척하고 이제 역으로 이제 이용을 받는데 잘 먹혀든 것 같아요. 어, 김정우 선수에 대해서 이번에 프로리그 통산 이제 97승을 찍었는데 이제 100승째 이제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아, 특히나 근데 이번 시즌에 그 승리를 쌓아나가는 기세가 굉장히 빠르고 무섭기 때문에 아, 굉장히 좀 그 100승에 대한 그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그 그림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100승째 될 때 누구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100승 상대는 이 선수였으면 좋겠다. 어, 아무래도 이제 100승 재물로 쓰려면 좀 거한 재물이 필요하죠.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 요새, 떠오르는 그 거한 재물들 혹시? 아, 요새 아니 오늘 이재동 선수가 굉장히 잘하셨다고. 아, 네. 네. 아, 그럼 저기 신동현 선수는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건가요? 아니요, 신동현 선수하고는 예,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요. 네. 예, 따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뭔가 뜻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기에서는 네. 좀 더 뭔가 포스 있는 이재동 선수가 낫지. 아, 100승째 상대인 네. 이왕이면 이재동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일단은 네. 뭐 신동현 선수와는 라이벌 관계, 이재동 선수와는 재물과 제사장 관계 네, 이런 네.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아. 아주 그 뭐 계획을 발표를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네. 뭐 경기 치름에 있어서 아, 분명히 욕심이 생기죠. 그 뜻깊은 그 의미 있는 그런 숫자를 아, 쌓아나갈 때는요. 그러니까요. 근데 초반에는 뭐 거의 뭐 그림 자체서도 별로 불편한 것들이 없었고 김정우 선수가 요즘 경기를 한번 살펴보면 진짜 원하는 대로 다 풀리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게요. 2012년은 매해인가 봐요. 네, 굉장히 침착하게 얘기 잘하고 계시는데. 네. 아, 그러면은 그 2012년 매해를 맞이해서 혹시 그 올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한 반년 정도 지나왔거든요. 반 정도 남은 2012년인데. 글쎄 소망이라기보다 네. 팀원들하고 다 같이 이제 단체전 우승을 해보고 싶어요. 아,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CJ가 좀 거의 뭐 1위권을 박스를 좀 만들고 있으니까 김정우 선수의 오늘 이 기세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오늘 또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함께 와 주셨는데 아, 오늘 김정우 선수를 응원해 주시고 CJ를 응원해 주시는 그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경기 시작 전에 이제 함성 소리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 힘에 이제 그 힘을 이제 바꿔서 제가 오늘 더 쉽게 이기지 않았나 싶고 예, 앞으로도 이제 응원 열심히 해주시면은 이제 경기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큰 환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환호성 얻고 네 승리했다니까 김영선 다시 한번 승리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환호성 소리 묻혀서 저희 소리가 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김정우 선수 역시 뭐 경기에서 김정우 선수 한 분은 공격성 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빈틈 보여주면 안 되는 선수죠. 그렇죠. 네. 네, 확실히 탄탄하게 운영을 하는 가운데 아, 그 팀싸움에서 이 선수를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선수가 많지 않다라는 게 네, 이 선수가 다승왕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두 개의 정말 모두에서 이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 자체 아, 역시 김정우 선수가 굉장히 요즘에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네. 네. 자, 김정우 선수의 승리를 위해서 먼저 1등으로 시리즈가 앞서가고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세트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 세트 준비하고 있는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CJ의 선수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대란 조병세 선수입니다. 네, 그럼 김정우 선수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런 오랜 수건을 예, 이룩할 수 있는 또 조병세 선수 역시나 그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최근 들어 다시 한번 또 예전의 그런 기량들을 좀 되찾는다 이런 느낌을 좀 보여주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이 선수가 원래 모태태전 아주 강력한 선수로 전평이 나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가 만약에 테란이 걸려든다면 오늘 이거 제대로 잘 만났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딱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병세 겨동을 시작해서 원에서 지금 무패로 3승을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군의 선수는
대란입니다. 임진목이 나왔습니다. 아, 이 임진목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스타1에서 적을 만나기를 바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란을 만났기 때문에 좀 한숨이 깊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임진목 선수의 그 스타1을 놓고 봤을 때 테란전 10경기가 1승 9패입니다. 아, 네. 예, 그 정도로 성적이 좋지 않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스타1에서 1패만 기록했는데 테란전은 아예 없고 그 저그전에서도 1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임진목 선수 입장에서는 좀 힘든 상대를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경기 임진북 선수가 잡아내면서 변수를 만든다면은 오늘 공군이 CJ 잡지 말라는 법은 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두 번 세트 임진북이 그런 그 반전의 코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테란적인 그 느낌 자체는 그 조병 선수가 아무래도 강하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변수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배우 일렉트릭 서킷에서 경기를 갔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테란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병 선수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근데 임진목 선수가 예전에는 약간 그 마이크로 컨트롤 즐겨하면서 전략형, 운영형 이런 식의 경기 운영들을 많이 운영형의 경기 운영들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전략으로 승부를 한번 걸어서 순위를 따는 임진목 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진목 선수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술을 통한 운영형이 아니라 가끔은 전략을 또 보여주게 되면은 임진목도 새로운 경기력을 또 보여주면서 조명 선수처럼 패턴을 잘하는 사람이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그 경기를 오늘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뭐 조명 선수는 진짜 급합니다. 네, 오늘 이기게 되면 바로 1위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1위에 만들어줘야죠. 자, 그 전반전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운에 조병세가 전했습니다. 임진묵이 반격이 이루어질지 확인해보시죠. 두 번째 세트입니다.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조병세 선수의 진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보라색 테란 7시에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세 스타크트1에서 승리만 쌓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11시 붉은색은 임진목 선수의 진영입니다. 양 선수 세로 방향에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조병세 선수가 유리한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앞서서 임진목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부담감 걱정들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이런 승리가 필요합니다. 와우! 정교 10등. 고3 팬이. 브라보! 네. 와, 10등! 정교 10등이야. 반 10등도 아니고. 이야, 네. 이런 놀라운 숫자는 네. 하지만 성적표가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분에게 제가 커피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네. 별로 반응이 안 좋네요. 네. 네, 왜냐면 그런... 정말 사적으로 이용하시니까요, 방송을. 아, 정말 장하십니다. 축하드릴게요. 네. 네, 조병 선수와 임진묵 선수 공식전에서 이제 1대1 상황인데 중앙적시 임진묵이 먼저 네. 이런 거 해야 돼요. 네, 네. 중앙으로 왔습니다. 네. 아, 네. 아, 혼자 오셨네요. 혼자 오셨네요. 이거 잘생기고 멋지고 자상하고 다정 다감하면 완전 완벽한 거 아닌가요? 예, 이거 지금 불이 네. 들어온 곳은 여기 이제 보면 알겠지만 네 번째 문장 중에 하트를 만들어달라. 아, 네, 알겠습니다. 하트! 어디? 중앙지역 올라오다가 보고 안 돼. 봤으면 여기다 건설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봤으면 견제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예. 느낌이 좀 굉장히 기묘해졌습니다. 빨리 났어요. 이거 말리겠는데요. 예, 조명 선수는 완성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네. 본 상태라면 본진 안쪽에다가 건설을 하지 그 밑에다가 건설을 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못 그리고 봤죠. 네. 머리들은 머리는 지금 생산이 돼서 바로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네. 예, 임진북 선수의 머리는 아래로 내려오다가 이 베럭스를 봅니다. 그 시야가 안 예. 보일 수가 없거든요. 네. 네. SCB가 오른쪽으로 갔으면 머리는 아래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임진목도 지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임진목도 네. 아직 멈춰 있습니다. 모았다가 가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와 이거 바로 내려왔으면 예. 바로 내려왔으면 진짜 베럭스 완성도 못하고 완전 난리 나는 거야. 내려갑니다. 자 선수들 어떨 쪽 완성 대가요 완성 아슬아슬하게 예 시간은 끌겠네요. 완성 안 됐으면 저거 취소 당하면 바로 이제 예. 그 팩토리도 못 올라가는 상황이 될 거 됐었을 뻔했는데 네. 일단은 입구 쪽 심시티 해가면서
이거 베럭스는 포기해야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명 네. 선수 입장에서 그 중에서도 예, 머리 하나가 이제 그 HP가 바닥까지 빠지면서 뒤로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근데 이거 때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냥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위치를 못 찾았나요? 지금 5시도 없으면 이곳으로 그냥 바로 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치 5시 한번 바라보고 네. 아직까지 병력에 이동이 없습니다. 네. 베럭스만 두려워줍니다. 4마리까지 있는데요. 글쎄, 아까 내려갔으면 충분히 좀 도착할 때쯤 되지 않았을까 좀 싶거든요. 팩토리가 완성되고 벌처가 나오면은 머리들은 별로 큰 소용이 없습니다. 예, 투패까지 일단은 먼저 건설을 해가면서 상대방이 좀 그 공격 오는 곳을 막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까지 치러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조명선 선수는 했고요. 네. 베럭스를 먼저 제거하면서 보는 이득은 상대방이 이후에 팩토리를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예, 베럭스를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아 위치 모르는 것 같네요. 네. 네, 아 베럭스가 그리로 날아가니까 네. 그쪽으로 가는 것인지 일단 한시 정찰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로 대각선으로 갔나 봅니다. 그렇죠. 자, SCB 위쪽으로 조병사가 올려보내고 아직까지 임진묵 선수의 방향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근데 미니맵이 이렇게 밝혀졌으면은 글쎄 아까 정확히 잘 못 봤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공격조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임진묵 선수는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올린 건 맞습니다만 네. 자, 아직까지 더 확실한 것들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임진묵. 예, 바로 아래쪽으로 이제 머린들이 내려갔으면 팩토리를 짓는 SCV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내면서 확실히 좀 임진묵 선수가 보다 더 앞서가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네. 일단은 그 베럭스를 모든 병력이 쫓아다니라고 자 골리앗 예, 아머리를 구석에다가 몰래 지금 건설을 합니다. 상대방이 벌처 위주로 플레이를 할 것 같으니까. 네. 네, 그럼 그 아래쪽에 팩토리일 가능성이 임진묵도 투팩인가요? 예. 네. 투팩 골리아가 벌처, 그러니까 약간 이걸 살린 것은 그냥 아예 다음 타이밍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네요. 골리아과 함께 그냥 한 방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임진묵 선수에게 있어요. 네. 자, 그 틈을 조명센 노려야 되거든요. 조명센도 어쨌든 병력을 지금 모으고 있으니까요. 예, 일단은 4벌처로 상대방 정면 병력을 찔러서 탱크를 생산하는지 골리아 생산하는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 자, 벌처가 하나 숫자가 적은데 아래쪽 네. 내려왔거든요. 네. 둘이 잡고 머린 따라오기 전에 일단은 상대방 벌처 속가준 이런 것들은 좋지만 진짜 조용 선수 병력의 패기는 되게 좋네요. 자, 조용 하지만 옆쪽 아슬아슬하게 체력이 닿지 않습니다. 야, 컨트롤 너무 좋아. 두루세 야, 이거 진짜 컨트롤 이거 그냥 붙었으면 원래 벌써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다 죽는데요, 원래. 컨트롤이 너무 좋습니다, 조명 선수가. 아주 패기로 이제 상대방을 상대하는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골리앗 두 개 먼저 나왔고 상대는 지금은 벌처 우선적으로 뽑고 이후에 골리앗이거든요. 네. 예, 골리앗은 지금 나가는 두 개 골리앗은 상대방의 벌처 양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뒤로 빠져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너무 패기 있게 가다가 만약에 잡히게 끊기게 된다면 이건 임진묵 역시나 지금 병력 싸움이거든요. 아, 위치가 골리앗! 위치 네. 맞고 하나! 임진묵이 멀티를 한 게 아니라 임진묵도 나랑 같은 병력 싸움이거든요. 네. 네. 자, 지금 여기 올라오던 조병세 두 개의 병력들이 아직 추가되기 전에 하나를 먼저 끊어줬습니다. 예, 앞마당도 지금은 안 먹고 병력 생산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임진묵 선수가 베럭스로 상대방이 앞마당 쪽에 SCV가 보이고 앞마당을 지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바로 공격 타이밍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병세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앞마당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는 것이 네. 지금은 중요할 것 같아요. 왠지 조병세 선수 역시 좀 느낀 것 같거든요. 네. 상대방 그런 그 병력 숫자를 보면서 물론 앞마당은 보지는 못했지만 아 이후에 나랑 좀 비슷한 병력 싸움이라면 나는 그냥 멀티 짓고 그냥 탱크 뽑고 지키면 이건 내가 무조건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벌쳐 들어갔네요. 네. 자, 임진묵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간만에 받고 네. 확실히 정보 더 얻었죠? 예. 이것도 막혀요. 올라가니까 또 상대방은 앞마당을 안 받고 지금은 골리앗을 뽑았거든요. 야, 여러 가지로 임진묵 선수가 운도 작용했고 경기를 잘 풀어가는 모습입니다. 상대편 진영의 베럭스 내려놓고 바이오닉까지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임진묵 네. 선수. 지금 앞마당은 사치예요. 상대방이 네. 지금 앞마당을 안 먹고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는 대충 읽었던 것 같은데 그냥 뒤에 벌처가 돌아오는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압박하고 탱크 뽑으면서 그냥 앞마당 지키면 유리해져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벌처 두기가 되게 큰 의외를 만들어줬습니다. 네. 아, 지금 앞마당 상황은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배는 굶고 있는데 명품백사는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쓸데가 없어요. 네, 앞마당 쪽에 커맨센터를 지어놓긴 했습니다만 완공은 못 시키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네. 예, 투자는 했습니다만 완공이 되지 않은 이런 건물이라 이거는 예, 말씀드렸다시피 취소를 해야 되고요. 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앞마당 가져가는 선택 상당히 좋습니다. 이걸 네. 막 무리해서 막 들어가서 막 우격 다짐으로 찔러넣는 게 아니라 앞마당 한번 취소시켰으니까 자신의 앞마당 상당히 좋아요. 여기 빨리 애드온 완성이 되면서 탱크까지만 딱 생산하고 시즈 모드만 개발이 딱 돼서 수비가 된다 이러면 임진국 패 있습니다. 예,
지금 임진묵 선수가 한 번 더 안 들어오고 참고 안마당에다 커맨센터 건설하고 애돈 달고 이제 시즈 모드 개발하는 이런 그 모습은 대단히 좋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이병력 다 들어가서 4탱크 2골리앗 3골리앗 그 다음에 S칩에 잡아먹히잖아요. 이건 낚시하는 겁니다. 잡아먹으러 와라. 낚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미끼를 조병생 한번 던져봤고 탱크에도 네. 위쪽으로 잘 잡고 네. 있습니다. 이미 시즈 모드 개발은 끝이 났고요. 조병생 네, 탱크 숫자가 많긴 하지만 이 탱크를 가지고 막 상대방 진영까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계속 임진묵 선수가 자원에서 앞서갈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네. 벌채에 대한 피해도 봤었고 커맨센터 역시나 만약에 이게 시즈모드가 먼저 되는 상태였다면 차라리 그냥 앞마당에 건설하는 게 나았을 텐데 상대방 시즈모드가 언제 되는지 몰랐었기 때문에 조명세도 그냥 본진 알다가 커맨센터를 진 겁니다. 네. 자 정보를 얻기 위해 S10에 하나를 투입합니다. 임진묵 들어간다. 시즈모드의 움직임 살펴봤고 탱크의 양까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임진묵. 예, 이런 상황에서 조이기까지 당하면 진짜 깝깝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탱크가 많다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어쨌든 치고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병세 선수. 자 벌처에 대한 힘도 네. 같이 실어주고 있는 임진묵 선수인데 쓰리가스 확보 루트까지는 확보를 해놔야 이후에 이제 자신의 첫 번째 멀티는 좀 늦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멀티는 상대방보다 좀 더 빠르게 해야지 조병 선수가 상황을 뒤집을 수 있거든요. 자 임진묵 네. 선수도 조병세의 그 단단한 대퇴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간을 더 많이 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벌처 탱크는 어느 정도의 그런 위치를 먼저 자리를 잡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조병 선수 입장에서 나갈 이유가 그다지 없어서 지금 앞마당 멀티를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있어서 아직까지 네. 빈틈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그 앞마당의 활성화 시간이나 활성화 네. 정도가 차이가 굉장히 있고 다음에 스타포드 임진묵 선수의 스타포드 유닛들이 굉장히 빛을 많이 발했거든요. 네, 이게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물론 조금씩 임진묵 선수가 앞서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병력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드랍식에 만약에 벌처 4개가 떨어진다 이러면 진짜 완전 휘둘리거든요. 그렇죠. 옆을 한번 노리나 옆을? 예, 벌처가 빈집 들어오게 만들면 전이 안 되는데 잘 막았네요. 잘 막았네요. 너무 무리했네요. 예, 너무 무리했네요. 예, 아주 잘 막았고요. 그리고 조명 선수 같은 경우는 테란대 테란대에서 뒷심이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얼테라가 적어도 진짜 물량 하나로 상대방을 찍어 눌러서 경기를 이긴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임진묵 선수가 지금 어쨌든 앞마당을 먼저 돌렸고 유리한 건 사실인데 쓸데없이 자리 못 잡고 병력을 그냥 이리저리 흩뿌려 놓다가 탱크가 없는 타이밍에 밀려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마인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네. 한쪽인데요. 마인이 시즈모드 자 탱크 숫자가 나옵니다. 뒤쪽 탱크 정사 탱크 정사들 뒤에 이러면은 임진묵도 뿌리가 썩 좋진 않죠. 네. 아 그냥 드랍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벌처 연재를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었는데 네. 아 좀 상황이 애매해졌습니다. 지금 화력적인 차례에서 조명 선수가 지금 당장에서 밀릴 게 없거든요. 게다가 그렇죠. 인구수도 벌써 맞춰줬습니다. 한참 차이 나던 그 인구수가. 그리고 이제 병력 구성상으로 봤을 때 탱크가 많다라는 건 엄청난 압박감으로 작용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후반의 힘싸움에서도 역시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거저거 앞마당을 먹고 나서 벌처도 많이 뽑았고 그 드랍슛도 뽑느라 탱크 숫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뒷문이 개방됐어요 지금. 자 뒤쪽에 벌처 한쪽 들어갑니다. 마인벤사를 하는데 벌처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드랍슛 이동한 거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변수를 많이 줄이고 있는 조명세입니다. 오히려 견제를 먼저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견제를 오히려 받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요. 아 지금 먼 거리 지금 차량을 이용해서 먼 거리 갔는데 뒷문을 따고 먼저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변수. 여기 병력 아직 없네요. 네. 자 본진 안쪽에 또 들어갔었던 벌처. 예, 이건 탱크 하나로 탱크 둘로 막으면 되고 조병 선수의 벌처도 들어갔었거든요. 정리됐네요. 일단 조병 선수의 병력들은 걷어냈습니다. 본진 침입했던 네. 그런 상황을 하지만 탱크가 올라오네요. 탱크가 이게 이건 마인... 느낌이 다른데요. 네. 네. 벌처가 들어가는 것과 탱크 들어가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 근데 마인! 마인! 네. 이건 좀 위험한데요. 예, 그냥 여기 뒷마당 쪽을 개방시켰다라는 것만 지금은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을 하고 탱크는 그냥 좋은 자리에서 2기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병력들을 합쳐질 때까지 이거 좋은데요. 네. 하지만 임진묵 선수의 그 드랍십이 아직까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본진 안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일꾼 최대한 어차피 레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살아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냥 들어간 상황 일꾼이라도 잡고 그냥 빠져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임진묵 선수는 그러면서 병력을 지금 12시에서 3시 방향으로 좀 돌리고 있거든요. 예, 병력을 네.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이죠. 탱크 숫자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탱크 숫자만 맞춰주게 되면 임진묵 선수의 자원 상황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힘싸움에서 밀릴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임진묵도 비슷한 플레이 해주기 위해서 지금 병력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거든요. 자 아래쪽도 있고 좀 들어가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자 그 사이 오른쪽 약간의 영역을 넓혀놓고 있습니다. 조병세. 야, 이거 좀 미리 예측을 한 것 같고요. 드랍식 본진에도 아까 몇 개 나와 있었었는데 그 위쪽에 자신의 언덕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대방 탱크들은 그냥 골리앗을 몇 개 내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해체할 수가 있어요. 그쪽에는 지금 탱크밖에 없거든요. 그 밑에 탱크밖에 없기 때문에 골리앗이 오기 전까지는
자리를 잡히지 않게끔 해주는 게 미리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SCV 손해본 거 다시 구청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역시 이제 맞드랍십을 하나 정도 써서 상대방을 괴롭혀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포지션상으로 봤을 때 임진복 선수의 병력들은 바깥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본진 수비라든가 기술적인 유닛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클로킹 레이스를 먼저 준비를 했는데 상대가 탱크 비중이 높으니까 클로킹 레이스를 준비를 했는데 저게 효과를 보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조병세 선수가 12시 멀티를 견제해서 벌천 하나 보내놨는데 임진묵의 턴은 한시 지역에 네.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없을 듯 보이는데요. 네, 뭐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땐 한시 멀티가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일단 당장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멀티는 또 9시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엇보다 조명 선수는 이 9시 그 위쪽에 있는 탱크 라인을 확실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위쪽까지 탱크 라인이 지금 전진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마인 때문에 길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쪽 지역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스캔 써가면서 빠르게 제거하는 판단 이런 것들은 좋고요. 자, 하지만 그 뒤쪽 지역에는 아직까지 단단하게 임진묵 선수의 병력이 있습니다. 자, 클라킨 개발은 끝이 난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리까지 네. 역시 돌려주면서 임진묵 선수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스가 몇 개가 생산이 되면은 그 자기 언덕 쪽에 있는 탱크 라인을 빨리 이쪽에 이제 그걸 빨리 걷어내는 게 네. 최고입니다. 여기 만약 골리앗 막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되게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렇죠. 이쪽 라인이 뚫려 있다는 거, 뒷문 쪽을 그 수비할 수 있는 구조물이 뚫렸다라는 게 조명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은 뒤통수가 가려운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기 공격도 할 수도 있고 9시 수비도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결국 뒷문에 대한 가드를 임진목 선수가 하고 한시 지역에 쪽으로 SCB도 이제 보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임진목도 아래쪽으로 라인을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네. 말하자면은 저 그 위치가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탱크 위치가 조병 선수 그러니까 임진목 선수의 멱살과도 같은 부분이거든요. 여기 그렇죠. 부분을, 숨통이죠. 예, 꽉 잡고 있으니까 조병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안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임진목 선수는 저기를 뚫어내기 위해서 좀 최대한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단 더 많은 지역을 가져간 쪽은 또 임진목 선수이라서 드랍십을 지금 한기 뽑고 있는데 조금 더 모아가지고 확실하게 반대쪽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네. 맵 전방위적으로 더 넓게 보고 있는 쪽은 임진목 선수예요. 네. 아, 뒤쪽에 이제 드랍십을 뽑아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 위쪽에 올라가 위쪽으로 안 올라가 일단 예. 뒤쪽으로 빠져나간다, 조명세. 예, 빨리 빠져야죠. 저거는 그냥 병력 쪽으로 올라가서 차라리 레이스가 여기 빠져있을 때 상대방의 병력, 본진 근처에 있는 병력을 계단식으로 내려놓는 예, 이런 그 드랍을 시도하는 게 낫습니다. 드랍 쪽으로 올라가서요. 네, 이 레이스 하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 레이스가 만약에 많이 들어왔으면 일꾼은 좀 많이 잡는 건데 이 레이스가 이 정도 들어왔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진영을 좀 훑어보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었는데 좀 더 넓게 정찰을 못하고 빠졌어요. 네, 여기에서 드랍십이 이제 추가가 되면은 본진 안쪽에 수비 병력 배치 안 해놓으면 계단식으로 내려옵니다, 병력이. 네. 네. 자, 임진목 역시 드랍십 3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시? 네, 9시네요. 자, 마스킨 찍고 9시를 먼저 밀어붙일 듯 보이는 임진목. 네. 이것이 이건 양선대 공격 사인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 양면의 검인데 여기 내리나요? 내리네요. 소수 내려놓고 예, 병력 나누는 판단 아주 좋습니다, 임진목. 같이 치는 거 괜찮죠? 같이 치는 거 어차피 병력 빠졌으니까 이제 본진에다 꽝! 자, 일단은 병력들을 뒤쪽으로 보내놓고 임진목 선수 이제 앞마당 지역 조병세를 네, 여기 탱크 방해 들어왔는데요. 없어. 탱크 몇 개 없으니까 대충 맞고 자, 본진은 어떻게 됐나요, 본진? 어디로 갔죠? 자, 맞드랍! 언덕 위쪽으로 같이 올라갔거든요, 위쪽으로. 네. 이것도 좀 약한데 더 오던지 해야 돼요. 조병 선수 한 번 더 와야 됩니다. 자, 조병 선수 일단 드랍스 뒤쪽으로 빠졌고 앞마당 타격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드랍 위치는 그 미네랄 필드로 완전히 그 앞쪽을 수비할 수 있는 이런 위치인데 어쨌든 여기 그러니까 자신의 앞마당 쪽에 들어온 드랍만 이것만 빨리 걷어내면은 지금 조병 선수의 드랍 위치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다시 한번 태워서 한번 더 갈 수 있거든요. 예, 패토리가 많잖아요. 네. 아, 결국 임진목 선수가 드랍한 병력들을 일단 걷어내셨는데 조병세의 이 병력들 지금 임진목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진목 선수가 드랍한 병력은 그 후발 주장은 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연타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조병 선수가 여기가 나에게 살아있는 한 연타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SCB 떨구면서 지금은 어쨌든 탱크 2기 제거를 하는 데는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만은 추가 탕어 오기 전에 빨리 정리해야죠. 빨리! 자, 다음 드랍스 있나요, 조병세? 네. 어디 있죠, 조병세 드랍스? 이거 오기 전에 걷어내야 됩니다. 이거 하나는 걷어냈습니다만 2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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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갑니다. 직접 병력의 양이 많죠, 임진목. 아, 양이 많아요. 아, 패토리 지역 점령. 예, 이거를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생산되는 병력으로 일단은 그 걸어다닐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잠깐만, 임진목도 바로 갑니다. 임진목도 기다리셨습니다. 네, 완전히 난전. 자, 이 선택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앞마당을 들어야 돼요. 네. 양쪽 카운터한테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크로스 카운터인데 지금 진행이 임진봉 선수도 빠르게 지금 이동을 해야 되고요. 아 결국 조명세 공격 포기하고 수비를 네. 방향을 뒤로 돌립니다. 예, 수비가 네. 됩니다. 이거는 지금 조명세 선수가. 네, 자원은 지금 되게 많거든요. 12시도 지금 자원 채취하고 있죠. 한 채도 자원 채취 지금 하고 있어요. 임진봉 선수가. 예. 자원은 지금 어마어마한데 지금 뽑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팩토리가 양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임진봉 선수고. 네. 지금 그래. 사실 인구수 자체는 조병세가 지금 이미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병세 선수는 더 타이트하게 몰아붙여야 돼요. 상대방 나보다 멀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상대방은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을 왜 줍니까? 내가 지금 더 많은데 빨리 지금 끝장을 봐야죠. 아까 첫 드랍 들어갔던 지점에 다시 한 번, 그렇죠. 저기에다가 병력을 내리고, 저기에서 이제 상대방이 저기에 신경 쓰게 타분한 이후에 여기서 힘을 더하던가. 네. 이 위치 진짜 좋거든요. 언덕 위입니다. 그렇죠. 네, 이 위치에서 한 번씩 내려가도 팩토리는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12시 1시 돌아가도 병력을 못 뽑기 때문에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조병 선수 네. 임진묵이 12시 1시를 먹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화면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여기만 제거하면 된다는 조병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팩토리만 날린다. 팩토리만. 아, 클라키네이스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거든요. 차라리 한시 쪽에 팩토리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싶은데요. 그 전에 클라키네이스가 힘을 차더라. 아니, 전에 끝나겠는데요. 아, 이쪽에 벌려졌던 것도 꼭 탱크 전해옵니다. 이거 아프게 들어왔네, 임진묵에게. 야, 이거 처음부터 뭔가 이제 그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네. 조병세의 뒷심이라는 거는 무시무시하네요. 조병세 대체적인 이 힘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끝냈었는데 임진묵. 그렇죠. 이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자원을 더 많이 먹고 확장 기지가 더 많은데도, 돈이 더 많은데도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방 병력에 집중되고 조명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훨씬 더 셌습니다. 결국 자원으로만으로는 경기를 끝낼 수 없다는 거, 그걸 보여줬습니다. 지금 10킬, 11킬 넘어가는 이 탱크들이 지금 계속해서 건물들 제거하거든요. 네. 많이 먹어봤자 지금 뭘 어떻게 생산합니까? 예, 대충 먹고 진짜 탱크의 힘을 바탕으로 이 일꾼들이 그냥 12시에서 일어난 일꾼들까지 다 지금은 이동을 해서 막아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아, 이미 쿠토리는 많이 상한 상황이고요. 자, 지금 아 골리앗과 네.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 SCB를 막아주는데 그것도 그대로 다 놓고 네. 병력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네. 아, 후반으로 연결되는 그 지금 허리 힘이 약간 약하네요. 안 내려주지! 아, 초명세! 괜히 태태전 잘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자원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의 그 느낌이 아니라 타이밍, 집중력, 그 테란 같은 데서 병력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그 효율을 잘 내느냐, 그 타이밍은 그 어떤 테란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선수가 조명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임진묵의 첫 번째는 포인트를 땄었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 조병세의 시간 앞에서는 거의 무의미한 초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포인트를 따는 시점에 말씀을 드렸었죠. 조병세 선수의 뒷심은 진짜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런 뒷심이 있기 때문에 뭐 경기 초반부에 약간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운영 싸움으로만 가면 내가 무조건 이긴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조병세 선수의 그 운영, 조병세 선수가 원했던 그 시간 다 이후에 얻게 됐습니다. 이때 이미 벌처로도 굉장히 자신의 기세를 보여주는 조병세였고요. 네,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황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로 몰랐는데 상대방 정찰을 못하고 그 밑에 배럭스를 건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벽적 컨트롤을 초반부터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초반부터 이 선수는 되게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상대가 테란이니까 난 무조건 자신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하는 것처럼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이어가는데 아주 물 흐르는 듯한 네. 그런 경기 운영 능력이었어요. 네, 포인트가 뭔지 확실히 아는 선수예요. 테란 대 테란전에서 중요한 게 뭐다. 초중반에는 탱크가 정말 중요하고 중후반에는 드랍십이라든가 이런 기동력을 살릴 수 있는 유닛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그 테마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선수와 그러지 못한 선수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인트를 따르느냐 포인트를 아느냐, 간단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점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뭐 아주 중요한 그것인지, 그 포인트를 아는 것, 그것이 조병세가 태태전에서 오늘 경기를 통해서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언덕을 잡은 것, 일단 임진모 선수는 이것부터 일단 화근에 시작이 됐었는데 이걸 빨리 걷어내지 못하면서 그 다리를 정말 집요하게 물고 들어오지면서 조병세 선수가 딱 끝장을 내고 말았습니다. 자, 결국 공군 반격할 수 있을 뻔했습니다만 결국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CJ가 2대5로 전반전 잡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이 펼치는 후반전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